vocabulary questions. 자, 일단은 지금 그 14문제에서 10문제를 줄어서 여기 프리퀀시가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했던 거, 이거 이제 그두 문제로 좀 바꿔주시면 되고요. Two questions. Two. Two questions. 그러니까 두개 정도 나온다. 그럼 뭐 10개 중에 그러면 두 문제면 80%니까 그래도 여전히 중요는 하겠다. 문제 빈도수가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한때 얼마나 나왔었냐? 지금 14문제에서 5문제, 맥스는 7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50%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대 빈도라고 볼수 있어. 무엇보다 팩트보다 보케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된게 예전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2019년 8월 1일 이후로는 이 문항 수가 14문제에서 10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줄었겠죠. 뭐두 문제 내나 뭐세 문제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보통은 두 개나 세개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토플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너님만 물어봅니다. 동의어. 반의어는 절대 나온 적이 없어서 토플 교재 만약에 뭐 반대말에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예, 그럼 더 헷갈리니까. 오케이. 자, 그래 보니 스킬. 자, 어휘 암기는 항상 동의어 관계로 암기. 그쵸? 예, 그게 적어주면 되겠죠? 얘를 맞춰볼까? 동의어. 관계를 외울 것. 동의어 관계는 철저히. 토플용 복화책에 나온 대로. 두권 정도 마스터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H 출판사에 나와 있는 거를 그 한국에 있는 수험생 뭐 10명 중에 뭐 9명은 다볼 거예요. 뭐 9명 이상이 될수 있겠지. 워낙에 마케팅을 심하게 많이 해가지고. 다른 좋은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 그래요? 그 H 출판사 때문에 다그 밀려버리지. 그게 좀 안타까워. 좋은 책이 네. 밀려서 좋은 책이 절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한민국의 토플계는. 그게 좀 안타까워. 뭐 네. 오렌지 출판사였나? 거기 좋아요? 토마토 토마토 좋아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괜찮고 네. 그 신화공이라는 그런 시리즈도 괜찮아요. 그 길버즈였나? 신화공. 이름을 적어놔야겠다. 근데 볼 시간 아마 없을 거야. 그래요? 우리 다음 달에 시험 보기 때문에 네, 난 신화 공방 오렌지. 굳이 뭐 don't try 하지 마세요. 잊어버려. 빨리 듣지 마. 지워. 아니 오렌지 아니 오렌지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 오렌지가 아니고 토마토 출판사. 오렌지는 컴퓨터 서적이 있고. 진짜요? 예, 토마토 아니 토마토 출판사라니까 왜안 고치고 있어? 나 진짜. 야. 토마토 맞아요? 네. 너무 하시는구만. 지금 증명해 주려고요. 당연하지. 여기 또 떠있네요. 오렌지가 왜 나왔죠? 아, 그 제가 보는 그 컴퓨터 서적. 아니, 토마토 없어졌나 봐. 토마토 출판사인데. 오렌지 출판사 아니에요? 이책 있죠? 이것도 여기서 내준 건데. 아, 진짜요? 토마토에서. 오. 오, 이상하다. 어쨌든 버려요. 언제요? 버려요. 없어. 그안 파나봐 이제 지금. 와. 신화공에 있는 거 맞죠? 네, 신화공은 네, 한번 찾아볼까요? 그 길벗에서 나온 건데. 네. 거참. 길벗 미디어. 길벗 이집트인데
쓰자. 아, 이제 끝났나 봐. 다 절판이다. 이거는 왜 그러죠? 왜 절판이? 안 팔려서 그런가?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이 좋은데 그 H 출판사의 마케팅에 밀려갖고 책이 좋은데 많이 안 팔린 거야. 아, 그래요? 중고장 통해서 사면 되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게 그리고 네. 벌써 이제 10년 됐으니까 나온지 그 다 저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에요. 아, 진짜요? 박진 선생님이 내 사수였었고 내가 리스닝 가르치기 전에 박상 선생님 내 멘토 선생님이셨고 이분은 모르고 네. 그랬습니다. 안지 이제 절판했구나. 그럼 둘 다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내가 쓰지 말랬잖아. 어쨌든 전 입증했어요. 저거 사지 말라고 하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말이에요. 자, 네. 그러면 3번. 네. 문맥의 흐름으로 찾은 답은 오답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 문맥 보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기의 구성. 첫 번째, 아예 말도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해석으로만 봤을 때 그럴듯한 오답이 하나, 사전적 의미와도 통하고 문맥의 흐름과도 맞는 정답이 하나가 있다. 이게 이제 보기의 구성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말도 안 되는 보기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이제 A, B, C, D 네 개 중에서 적어도 어떤 부분 50% 정도, 내가 좀만 공부했어도 이건 4지선다가 아니라 2지선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예 말도 안 되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원래는 동의어로 연결된 적이 없지만 주어진 문맥의 흐름에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는 보기보다 사전적 의미가 통하고 항상 동의어 관계로 연결되던 보기로 정답으로 해라. 요거 별표 다시 한번 쳐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나온 단어의 의미가 많은 경우, 그리고 그 단어의 모든 동의어가 보기에 다 등장한 경우, 문맥의 흐름에 맞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5번 케이스랑 6번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7번, 동의어 문제로 나온 경우가 아닌 경우, 즉 그저 해석하다 모르는 단어가 등장한 경우에는 문맥의 흐름으로 적절한 의미를 유추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8번의 빈칸이 단어 의미 유추하는 방법이에요. 단어 의미 유추하는 방법.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기, 페라프리즘 필 기본이다. 뒤 반복된 설명 연계를 맞춰보면 의미 유추가 가능하다. 또 물음달아 넣으면 주변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라. 다섯 번째, 이 경우에 내용의 흐름만 잘 잡으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저 여기 1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게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요. 요건 쓰셨어요? 네. 네, 이 타이틀은 앞부분 몇 개는 있어요. 네, 타이틀은 있으니 그러면은 이건 다 되셨을 때고. 정답. 네, 딱히 여기 설명은 없는 거죠. 강 자체가 없어요? 뭐? 카페에 올라온 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좀 푸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보세요. The air travels was postponed because of adverse weath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얘가 지금 컬러가 아니라 아쉽긴 한데 이제 요거 그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란색이랑 하늘색 있죠. 네. 그러면 내가 이 adverse 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이 단어를 안다. 왜?
포스트폰이라는 단어가 좀 더 쉬운 단어니까. 그러면 지금 해외여행이, 그러니까 그 항공여행이 연기되었다. 뭐 때문에? Adverse weather 때문에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because of라는 게 바로 뭐냐?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나타낸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항공여행이 연기되는 이유가 당연히 어떠한 날씨 때문에 그러겠어요? 화창한 날씨 때문에? 좋지 않은. 예, 좋지 않은 날씨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adverse가 뭐다? 불리한. 불리한, 거스르는, 좋지 않은 이라는 뜻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부연하자면 이제 이 add라는 것들 자체가 뜻이 뭐냐?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 보면 되고, 이 벌스가 어디서 나온 거다? 벌트에서 나온 거야. VERT 벌트. 이게 이 벌트가 뜻이 원래는 변절자라는 뜻입니다. 변절자 뭔지 아세요? 네. 네. 혹은 배교자. 배교자요? 종교를 바꾸는 거야. 아. 이스님 하다가 다음날 인샬라 막 이러면 이런 가능한가? 이런 거. 네. 그 볼트는 뭐냐? 턴이에요. 턴. 원래 뜻이? 뭐 실제로 많이 가능하지. 특히 이슬람교 사람들이 네.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중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대. 야, 알라가 아니라 내가 신이야. 뭐 이래갖고 갑자기 확 바꾼다고. 그 지구 멸망의 때가 오니 예수님이 급해갖고 이제 빨리 자기 알리려고 하는 거다. 사람들 말 막 그렇게 하던데. 그 실제로 네. 그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사람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요? 네, 주가 뭐예요? 유대인이지.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네. 유대교는 기독교랑 다른 거 아시죠? 좀 다르죠. 네, 유대교는 구약만 믿죠. 예수는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존재야. 아. 그러면은 기독교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우리 신천지 겁나 싫어하잖아.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니까 비유가 너무 좀 별로긴 한데 감히 이만이 따위가 그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구약을 전체로 다 암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목사들이 잽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 교리로는 설득을 못하는 거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야. 책 봤습니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대요, 요새. 그거를 현현이라고 하거든. 신의 현현.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라고 해서 급격하게 늘고 있어. 이스라엘에서. 그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그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뭐 그 300명 전체에서 전체 유대인 중에서 진짜 조금 숫자였다가 지금 되게 많이 늘었어요. 뭐 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몇십 배로 늘었어. 그걸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고 올린 사람이 있어 봤는데 정말 기적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아까 뭐 비유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만희를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빌려드린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네. 제3성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그거랑 다 연결이 막 돼 있어. 뭐 예수님이 그 어쨌든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네. 이렇게 돌아오셨다가 무덤에 있다가 나와갖고 40일 동안 다니다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때 이 자리 골고다 운동 이 자리가 이제 성전 자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지금 모스크 있는데 이슬람 사원. 아 진짜요? 예, 이슬람 사원을 헐고 유대교 사원을 짓겠다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전쟁이지. 네, 그렇죠. 종교 전쟁이지.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날 것 같지. 근데 되게
그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기물은 네. 절대로 그 현대 기술을 안 만들고 옛날 기술로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발의를 하기도 하고 재성소는 진짜 막 그게 이제 표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얘기가 2000년, 3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아인자 이건 계속 되게 신기한 거지. 뭐 단적인 예로 생각해보세요. AD 70년에 멸망한 나라가 네. 1945년에 다시 부활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말 돼야 안 돼요? 돼요. 예를 들어봐. 고구려. 고구려가 다시 부활했어 지금 2020년에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동안 뭐 어. 그 사이에 공백을 어떻게 살려나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AD 70년에 망했다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로마 장군 티투가 그 돌 위에 돌아난 남기 장군 싹 다 없애버려요. 성전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어. 그거 이제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언한 거거든. 3일 있으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을 거다. 이 성전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거든. 그때 사람들이 어 진짜 이거 너 어? 나쁜 놈이라고 막 욕하고 막 어? 어, 참나마도다 막 이러는데 근데 왜 성전을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폐파시켰을까? 이 로마 장군 당시에 설이 있었던 거야. 그 성전에 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숨겨놨다라는 설이 있었어. 어. 그렇게 돌하고 돌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돌을 다 깨버린 거야. 금 찾으려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지. 예언대로 된 거예요. 신기하지? 그게 다 역사예요. 팩트고.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존재하잖아. 그죠? 네. 이거 망한 날 AD 70년에.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디 후손이에요? 유대인, 중동 지역 사람들이고, 그게 신기하게, 네.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와해가 되지 않고 생존해 왔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고구려의 후손이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2000년 동안 가지고 온 거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 보이는데 네. 그 일단 세계에서 택한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어, 한국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 맨날 그러거든. 동방에 뭐 떠오르는 어쩌고 막 이러면서 성경에 동방이 대한민국이라고 개소리도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 하나님은 지구 온민족에서 유대인을 택했어요. 어, 우리 한국을 택한 우리는 이방인이야. 어, 그 택해갖고 탈무드나 기타 등등의 학교 그 랍비라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끈끈하게 계속 뭉쳐갖고 2000년 버티고 살아온 거지.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중에 이제 뒤늦게 믿은 사람들 어떤 거 소위 이방 민족 한 민족을 비롯해서 이런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랬다가 이제 타락해, 로마가 가톨릭이 타락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맨날 하는 말이, 어, 가톨릭에서 기독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지. 어, 그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신기 한번 잘 넘어가. 그럼 왜 믿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잖아요. 칠판에다가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사탄 거예요? 사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현혹되게 만드는 거지. 어. 그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한 머리랑 그 이쪽 뭐 믿음이나 뭐 신뢰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오케이. 애드벌사다가 그렇게 나왔고. 다시 벌스가 벌트다. 배교자, 변절자. 이게 뭐다? 턴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만약 강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풀 수는 있어요.
그럼 뭐, 그러면 올해 말쯤 끝날걸, 이거? 챕터 5?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과제를 좀 돌린 거고. 네. 그리고 해설 자세하게 다 돼 있을 겁니다. 아, 네, 해설은 다. 그죠? 네. 빈칸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네. 뭐냐? 요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쳐주세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더 챙겨야 될 것들. 네. 이거 다 풀어보셨죠? 네. 네. 3번도 챙겼고 얘도 마찬가지. Instead of unlike,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rather than, instead of rather. 이 부분들. Use 비교 의미 이용인데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나온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는 거, 그 just as, similarly, like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다. 특히 단어 모를 때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잘 챙겨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빈칸이 안 나오는데 계속? 그 뒤에 있어요. After, before, until 이런 거. 봐주시고 시간에 주는 관계 그 얘는 별표 하나 덧쳐주시고 여기요? 네, 아니 오, 이 부분 시간에 주는 관계 전체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서치나 이런 거 있었고 넘어가서 아 드디어 나왔네요. In or 영화기까지. 자, and는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같다는 걸 나타내고 or은 비슷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and는 앞뒤에서 동의어를 찾으면 되고 OR은 앞뒤에서 비슷한 어구를 찾으면 돼요.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8번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이 반대라는 걸 나타내서 앞뒤에서 뭐다? 반의어를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10번. 네, 9번은 아무것도 없고 10번 가보니까 일단 some하고 other이죠? 네, 여기서 other이에요. other. other은 다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는 비슷한 종류의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 관광버스에 탄 다른 학생은 무사했다 라는 문장 앞에는 한 학생 또는 몇 명 학생은 무사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아들 앞과 뒤에는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아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앞에 나온 사람이나 사물과 비슷한 의미라야 한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네. 그리고 11번은 없네요. 12번도 없고 13번 있네요. 자, 13번은 네. 이거는 그 제목하고 똑같아요. 언니, 언니. 언니는 단지 오직 다만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한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언니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걸로 이용 챙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25분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15번. 자, 요약하자면 콜론 하고 대시 그리고 대시가 어떤 거예요? 요거요. 아, 대시 콜론은 그냥 땡땡이죠. 자, 그리고 앞뒤에서 동의어를 찾고. 그러니까 두 개 생긴데요. 아니 두 개, 이게 두 개예요. 이거 참. 네, 그리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보충 설명할 때는 동의어를 찾고 대조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반의어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콜론 정리. 네. 콜론은 요거예요. 그냥 점 두 개. 그러면은 세미콜론은 요거겠죠. 쉼표 있는 거. 반. 반 콜론이니까. 콜론이 반만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콜론하고 세미콜론만 가지고서도 책을 한 권 그 쓴 분도 계십니다. 예, 그만큼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 의외로 펑시에이션 마크가. 그래서 그냥 이거 그 요약하는 걸 챙겨 보시면 뭐냐? 일단은 피리어드 마침표로 끝나는 거. 그건 이제 의미 단위가 끝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피리어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을 챙기고 넘어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이게 세미콜론이다 그럼 앞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이 살짝 뭐가 되는 거? 대조가 되는 거 뭐 이런 식의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 보셨고 뒤에 문제 다 푸셨죠? Alright.